무한도전이 이제 9년째 되고 최근에 400회 특집을 했어요. 400회 특집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400회 2회 방송이 나가고 저희도 뭐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란 생각 못했는데 근데 다니다 보면 그 얘기 많이 물어보더라고. 김윤희 작가 어디냐고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회의실에서 나올 수 없는 회의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서 가는데 현장에서 이제 출연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냥 소소하고 일상적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막 시청률이 폭발적이진 않았지만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아 이런 거 해볼까요 하면 그거 한 3년 전에 했었고 이건 어떨까요 하면 그거 2년 전에 했었고 그런 식이라서 사실은 다 예능 프로마다 이제 회의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긴 한데 그 중에서도 참 오래됐으니까 좀 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좀 더 신선한 거고 무도다운 거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찾아내는 목요일 날 녹화를 하거든요.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뭐 장기 아이템이나 뭐 조금 준비가 필요한 아이템들은 그 전에 논의가 되고 이제 화수에 녹화 준비를 해서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방송 나갈 거를 편집을 보고 웃음 더빙이라고 하죠. 그냥 비디오 보여주면서 이제 방청객들 와가지고 웃는 소리 녹음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 뭐 뺄 거, 말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스타일이 멋진 사람은 아니고 그런 거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저는 아침에 새벽까지 뭐 한 두세 시까지 같이 회의를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모였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 나오고 김태호 PD님은 어제와 다른 꽃무늬 바지에다가 스카프를 메고 그리고 막 뭐 흰 셔츠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걸 보면서 아 같이 새벽 3시에 퇴근했는데 퇴근했는데 아 저 사람은 저게 하나 더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. 이제 무도 차원에서도 저는 와서 바로 했던 게 그 특집이긴 했지만 무도 차원에서도 뭔가 새로운 기운이 연초에 이제 불어넣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출연자며 스태프들이며 좀 더 활기가 좀 더 생긴 것 같아요. 이게 방송에 대한 걱정이 제작진만큼 거의 제작진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에 뭐 그 주말에 나갔던 다른 방송들을 보고 그런 코멘트도 하고 우리 앞으로 향후 아이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찍었는데 야 그거는 방송 나가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다.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. 이런 작은 것도 얘기를 하고 제작진과 출연자와 다른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별개로 촬영할 때만 딱 만나는 관계들이 있고 여기는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 유재석 씨의 아이디어도 많이 포함되고 방송에 또 거의 뭐 제작진 수준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번 주에 좀 장기 아이템이 뭐 나갔으면 그 다음에 좀 예를 들어 뭐 짧은 걸로 하나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호흡상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고 지난주 방송에 나갔는데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저도 보면서 아 참 또 저건 배울 점이다 생각했던 게 이제 자기의 고민은 이 방송이 언제 끝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당장 다음 주에 끝나더라도 참 그게 프로다운 고민이고 보면서도 또 저도 많이 반성하기도 하고 했거든요. 뭐 그게 이미지 관리라기보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번에 저도 방송 보면서 다시 깨달았는데 자기가 인기 없을 때 그런 무명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사인받고 막 올려들고 하는 걸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. 저희가 항상 회의실에서 하는 얘기도 그 천하의 누구도 사실은 그 나이를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향수와 그 20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아주 긴 시간인데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하나라도 조금 도움이 돼서 여러분 일상에 뭔가 자극이 되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뭐 좀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생각하면서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, 다양한 과 학생들 모여서 제가 무한도전 경험과 뭐 그 제작 환경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다양한 질문도 해주시고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각 이제 분야에서 전공 분야별로
오늘 제가 드렸던 제작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기반으로 뭐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좀 그 본인 전공에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질문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친구들이 각 분야별로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미래가 아주 좋은 미래가 예상되고 나중에 전공 분야에 가서 또 저처럼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.